좋아요, 구독! 우선 저희 공약주 종목명 공개하기 앞서서요. 네. 대표님께서 좀 확인하고 계시는 업종이 좀 어떻게 될까요? 요새 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네. 좀 수급들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흐름들을 타게 되면서 다른 테마에들의 흐름들까지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흐름들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또 삼성전자에 또 M&A 이슈가 있었었죠. M&A 이슈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들을 다시 한번 더 줄 수 있다를 감안을 해서 우리 DR텍이라는 종목이 로봇 삼성 M&A 관련돼서 이슈로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 또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DR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좀 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DR텍이라는 종목도 위쪽에서 조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저항자를 조금 머금으면서 오늘 흐름들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현재 주가가 아직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라도 방송 중에 2450원을 뚫어준다면 일단은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고점자 아래로 제가 전략들을 미리 조금 말씀드려줄게요. 혹시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고점자리 아래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늦게 봐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600원자리 아래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방송이 끝나더라도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단가는 2600원.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2450원짜리 아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 자리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더 로봇 관련주 또는 삼성 M&A 이슈까지 세 가지의 우리가 테마들을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으로 굉장히 조금 흐름들을 잘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해외의 영향들을 어느 정도 또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러브콜이 또 많이 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슈 발생 빈도수는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슈 나올 거 대비를 해서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 있는 저항대가 2600원짜리 위로는 없습니다. 딱 한 군데 2730원짜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내가 보유하다가 많이 올라가서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2730원짜리의 저항자리를 잡고 익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항상 제가 방송 중에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 매수 공략 하시고 주가 많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최소 익절 라인 꼭 세팅하시면서 안전하게 익절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10%, 15% 수익 구간을 많이들 노리시는 것 같은데 10%, 15%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이니까 5%대부터 10%대 천천히 익절을 해나가시면서 안전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요즘 시장 같은 시장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 매도랑 분할 매수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2,000원짜리 이탈하지 않으면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2,000원짜리까지는 편안하게 분할 매수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